21학년도 수능 완성 8강의 Let's Check It Out의 부분에 대한 지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토양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시판 비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 시판 비료, 다시 말해서 인공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토양의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이 글에서 다뤄주고 있는데, 물론 어법 문제이긴 하지만 어법 문제가 변형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빈칸이나 내용 일치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abundant supply of commercial fertilizer. 여기까지 주어죠. fertilizer는 비료인데, commercial fertilizer면, 자, 인공 비료죠. 상업용 비료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시판 비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비료의 abundant는 풍부한이라는 뜻입니다. 풍부한. 그러한 풍부한 공급은 has made. 자,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ake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make 다음에 목적어가 뒤에 남아있고, 목적어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목적어가 좀 깁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기법의 위치를 서로 바꾼 거야. 여기부터 문장 끝까지를 우리가 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possible을 목적기법으로 보면 이런 오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roduction of large crops 되어 있죠. production은 생산이니까 large crops, crops은 농작물 수확을 가리킵니다. on land야, 토지에서의 농작물 수확의 생산을 possible, 이게 목적격 보호고, 동사고,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되는, 목적어가 이 대절, 관계사 절에 또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이, 이 관계대명사 절이 또 앞에 있는 crops를 가리키는 거죠. production of large crops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as considered 하면 뭐뭐로 간주되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대시, 이 문장 전체가 아니라 land, 토지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관계사 대명사절,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land라는 토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시판 비료의 풍부한 공급은, 시판 비료가 그 인공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그것이 목적어를 가능하게 만들어 왔다는 이에요. The production of large crops of land, 토지에서 어떤 토지냐면 That was once, 한때 was considered, 간주되다죠. worn out은 낡은, 다른 이런 뜻인데, 척박한, 토양이 낡았다는 얘기는 척박하다는 뜻이죠. 척박하다라고 한때 간주되었던 토지에서, 땅에서, 많은 수확량의 생산을 possible,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It has also led to, 그래서 it는 바로 이러한, 그, 풍부한, 그, 이러한, 시판 비료의 그러한 풍부한 공급은 has led to 무엇을 또 이야기해 왔냐면 improved practice 하면 관행, practice는 관행이라는 뜻이죠. 관행의 향상, 개선을 이끌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with regard to 하면 뭐뭐과 관련하여 이런 굉장히 중요한 수거죠. with regard to 하면 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뭐뭐와 관련하여 이런 뜻입니다. 뭐뭐와 관련하여.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regarding이라고도 보통 이제 할 수도 있고, 또는 as regard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oncerning 이런 표현도 전부 다 여기 해당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뭐과 관련하여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drainage 배수나 erosion 침식이죠. 토양의 침식 통제나 many other practices 많은 관행들과 관련하여. 그 관행의 어떤 개선을 이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냐하면 fertilizer 이 비료는 make it 이것도 가목적어고 to가 진목적어니까 이것은 어법 문제에 나왔는데 맞는 내용이죠. profitable은 수익성이 있는 이게 목적격 보호고 이거는 가목적어 to가 진목적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성 있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뭐야? to spend money on soil. 토양에다가 돈을 쓰는 것을 수익성 있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토양에 왜 돈을 쓰냐면, to 뭐뭐하게 해서, put them. 여기서 them은 바로 soils를 받는 겁니다. 토양들을 in the best possible condition.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무엇을 위해서 for high yield 하면 높은 수확량을 위해서, yield은 수확량, 산출량 이런 뜻이죠. 높은 수확량을 위해서 토양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로 놓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토양에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수익성이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과 배수나 토양의 침식의 어떤 통제와 많은 관행과 관련해서 그런 관행의 개선을 이끌어왔다 이릅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그 시판 비료의 굉장한 장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글 전체가. 자, not all of the added fertilizer. 자, 분사가 나올 때는 그 분사와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분사와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적일 때는 PP를 쓰고 능동적일 때는 ING인데, 이 비료가 첨가하는 게 아니라 추가되어진 비료가 되겠죠. 자, not이 나와있죠, 부정어가. 모든 이러한 추가된 비료들이 주어져, is removed,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냐. 무엇에 의해서? By the first one, two crops, 처음에 한두 번의 수확량, 한번 이렇게 수확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Some of it, 일부 이러한 비료는 이런 얘기죠. 여기서 it는 fertilizer, 비료를 지칭합니다. remain은 이형식 동사니까 다음에 형용 보호가 나오게 되겠죠. 고착화된, 흡착된, 달라붙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비료는 in the soil, in slowly available form 하면 매우 느리게 이용 가능한, 천천히 이용 가능한 형태로 토양에 흡착되어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주어가 흡착되어진 채로 있는 거니까 PP가 돼야 되겠지? 한두 번 작물을 수확하고는 비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 흡착되어서 토양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this applies to가 남아있죠. apply to는 뭇뭇에도 적용되다 하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apply to, 뭐뭐에 적용되다. 자, 이것은 특별히 phosphorus in이라고 하는 비료죠. in에도 적용되어지는데, 자, 그 다음에 much of, 원래 여기 시험에는 it로 안 되고, which로 되는 이유는 much of it이 되면은 문장과 문장은 컴마로서 연결해 줄수 없기 때문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much of which 하면 이 관계대명사가 여기, 그리고 and much of it 이런 접속사와 대명사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려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much of which가 되겠죠. 이것은 and much of it 이런 개념이에요. and 자 much of it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것이 in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적용되는데, 자 그러면 이 대부분의 이것은 in은 is chemically, 화학적으로 is fixed, 수동태죠. 흡착되어진다, 고착화되어진다. 토양에 달라붙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the same is true too야.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수요입니다. 뭐뭇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야. 뭐뭇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사실이다는 뜻입니다. The same is true too, less. 정도는 덜하지만 질소나 포타슘, 자 칼륨의 경우에도 정도는 좀 덜하지만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이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Heavy fertilization 하면 자 많은 양의 그러한 비료 사용은 자 대절이 관계사절로서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겠어요. 그러면 동사는 increase가 되기 때문에 주어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주어가 단수죠. 그러니까 increases. S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that은 관계사절입니다. 자, result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다. large yield 하면 많은 양의 수확을 가져오는, 많은 양의 수확량을 가져오는 그러한 많은 사용, 그 비료의 많은 사용, 엄청난 비료의 사용은 또한 commonly, 일반적으로 서서히, 부사는 무조건 가로로 묶어줘야 돼요. increase soil organic matter content야. 이게 목적어죠. 자, soil, 토양의 organic, 유기농 이런 뜻이죠. 유기농 물질의 함유량을 증대시킨다. If the soil was very slow in it initially 하면 처음에 그 토양이 was very low 하면 아주 적단 얘기죠. in it. 여기서 it는 바로 자, 유기농 물질의 함유량을 가리키겠죠. 이것을 가리킵니다. it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그 토양에 그러한 그 유기농 물질의 함유량이 굉장히 낮을 때에는 낮게 된다면, 자, 토양의 유기농 물질의 함유량을 높여주는 일을 해. 무엇이? 많은 양의 비료 사용이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and로 연결됐죠. 또 필연적으로 nitrogen content of the soil, 토양의 자 질소의 함유량도 증대시키게 된다. 같이 increase 연결되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보면
result가 주어가 되겠죠.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고, 자, that부터 문장 끝까지는 바로 비동사의 보호가 되는 명사절이 됩니다. 자, that은 비동사의 보호가 되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야 되겠지? that이 주목보로 사용될 경우에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결과는 that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what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that이죠.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야. fertilizer만 이 비료가 tend to 하면 원만한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increase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토양의 비옥화를 그리고 최소화는 토양의 생산성을 소일의 프로덕티비티와 소일의 퍼틸리티를 토양의 비옥함과 토양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토양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시판 비료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그 농업 생산량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문법적인 내용이 몇개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참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